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서울교통공사의 채용 비리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친인척들이 채용됐다는 의혹인데요. 박원순 서울시장은 확인된 사실이 없다며 감사원 감사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산하기간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첫 물꼬는 서울교통공사가 텄습니다. 올해 1,200여 명의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겁니다. 승강장 안전문과 궤도보수 등 안전 업무직뿐만 아니라 식당과 보안관 등 일반 업무직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채용 비리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 가운데 108명이 재직자의 자녀나 형제, 배우자 등 친인척이라는 겁니다. 서울시 국정감사에선 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안전과 관련 없는 직군이 정규직으로 전환됐고 특히 안전 관련 자격증도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다며 질타했습니다. 식당, 찬모, 세탁소 등 일반 업무직에 종사하는 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채용을 하는가? 정말 이 부분이야말로 채용 과정에서 굉장히 주관적인 부분이 너무 관여될 수 있는. 야당 의원들은 서울시의 관리 감독을 문제 삼았습니다. 정책이나 제도도 과정이 불투명하고 친인척을 이렇게 마구 채용하고 서울시의 공기업이 노조 패밀리 비즈니스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박원순 서울시장은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확인된 사실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의혹이 제기된 만큼 철저한 조사를 위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지금 아직까지 의원님들이 제기하신 거나 또 저희들이 판단한 것 중에서 실제 이게 그러한 이 증거라든지 이런 건 아직 안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요거는 어쨌든 감사원에 저희들이 감사를 요청해서 만약에 그런 증거나 이런 게 나타난다고 하면 당연히 고발할 거 고발하고. 일부 의원들은 이번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국정조사까지 언급하며 파상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정윤입니다.